게임은 내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왜 내 마음을 읽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나 한 분씩 여러분의 가치관 알 수 있는 질문과 네 가지의 답변을 드릴 건데요. 아니, 가치관? 예를 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가족, 2번 성공, 3번 사랑, 4번 친구라고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주 씨는 자기 순위를 정해서 내려놓고 나머지 팀들이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위를 맞추면 되죠? 그렇죠. 애립다, 애립다. 제시 문제. 오케이. 지금 내 모습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왜 제 내 몸에? 오케이. 1번 얼굴, 2번 상체, 상체? 3번 하체, 하체. 4번 목소리. 와! 그니까 목소리 자체면 내 노래인 거죠. 그쵸. 내 목소리가 톤이지, 없어지는 톤. 게 아니죠. 너의 톤이 아니라 노래하는 목소리. 내 얼굴이 없어지면 지금 얼굴이 아닌 거지. 그럼 뭐 성형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지 말고 써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야.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 그러니까. 몸을 져죠. 네. 네, 알아. 이거를 타고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팬들도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요. 제가 yes. 출연하시죠. 자, let's go. 1, 2, 4, 3, 4, 4. 아, 2가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 2번이. 상체가. 상체? 야, 상체 부심 있어, 쟤. 어, 있어요, 그게? 근데 언니가 하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한 가지 포기한, 언니는 하체를 절대 포기 못해. 아니야, 제시는 목소리지. 목소리가 아닌 제시는 제시가 아니거든. 자, 정답은? 1, 2, 4, 3. 1, 2, 4, 3. 자, 정답은? 자, 정답은? 2, 3, 4, 1. 커봐, 이제 2번 할 줄 알아요! 일단 들어보시죠. 얼굴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제 하체예요, 상체예요. 오 마이 갓! 왜냐면 저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도 돼. 전 당해도 돼요. 포기하는 이유가 상당히 뭐 우리가 전혀 상상력이 아니, 그러니까, 오래 했어? 아니 그리고 오래 했고 빼도 돼. 빼도 돼. 아니 너는 가면 돼. 근데 하지 마. 너는 가면 된대.